박수. 땅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샤 야야야 누라 아싸라기야 싸이싸이. 박수 좀 치고 저리 박수 쳐. 여기도 박수 저기도 박수 박수가 나온다. 인생 설문 음악 제가요 음악 꺼버렸어요. 이 새끼 노래를 해도 싸가지 없이 노래를 해. 지 맘대로 가사 바꿔가지고 야야 야들아 박수 좀 치거라. 여기 봐라 여기 애들이 어딨니 애들이 어딨어 애들이. 아 재밌게 박수 받는 거. 아무리 재밌게 하더라도 그렇지 여기 계신 여러분 박수 좀 치세요. 존댓말로다가 그럼 어렸냐 박수 나오잖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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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 아이 박수 치신 분들 제가 이 다음에 죽어서 여자로 태어난다면 한 번씩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아불다 진짜 그냥 반말로 야야야 하더라 박수 좀 치거라 하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스프레이가 쌓이겠냐 무식한 놈아. 너가 더 무식하네. 무식하니까 코미디언 하지 똑똑하면 가수하게 병신아. 너 영어 잘못했어. 무슨 영어를 잘못해? 스프레이가 아니고 그럴 땐 스트레스 그러는 거야. 뭐? 스트레스 오케이? 알아 새끼 알면서나 병신짓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새끼야? 너 이거 안 단어야? 아 스트레스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너 엉겹결에 처음에 스프레이 그랬지? 웃기고 있네. 남들은요 코미디언이라서 웃기려고요 아는 것도 일부러 틀려가면서 하는데 이놈은요 정말 몰라서 틀리는 놈이야.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다는 거야? 이놈은 어느 정도 모르냐면요 르카프하고 까르프하고 구분을 못하는 놈이야. 지금 흉 보는데 같이 웃고 있는 거 봐. 이거 상태가 안 좋은 놈이야 이놈이. 아, 너 영어 잘 쓰는 거야 여기서? 너보다 잘하지. 알았어 나보다 영어 잘 되니까 여기서 영어 시킨 대로 한마디 해라. 영어? 영어 시켜. 시킨다. 로쭈고 로쭈고 아니고 레스고 사투리 병신아. 영어에 사투리 있어? 미국엔 지방 없냐? 그 영어 시킨대래. 영어도 저기 프로스마트의 신호를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인사드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프로스마트. Thank you very much. 형성 오주세요. 오, 선생님. 야, 영어 잘했어. 잘하긴 새끼 짜고 하는지 다 알아, 병신아. 너 그럼 다른 나라 외국말이 사람 어디요? 이태리 말로 인사드린 거야. 이태리 말로 프로스마트 여신으로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됩니다. 이태리 간소네 니꼴라레 무라 몽그로스트 도르베르 맹거 스카라 소레 무싱 노탱크 보르미아 따봉. 너 이거 이태리 말이야? 알아들으시고 박수 치는 소리 안 들려? 박수 치신 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고스톱 치신 무조건 5강에 쓰리고요. 그럼 박수 안 치면 어떻게? 피박스지 독박스지 치면 뻑이지 3점 나면 나가리 확 돼버리지. 악담하지 말고 외국말 사람이 또 어디요? 거야. 아프리카 우간다 말로 인사드려. 헤이 게스카스카 브리아도 딴따로 뚜떼베리아 꽁까 꽁까. 잘했어 굿이야. 너만 알아듣는다 이 병신아. 놀리지 말고 또 해 그래. 어디요? 러시아 말로 인사드려. 소련. 그래 소련. 무스키토 에프스키 무스크시 토이토이 시베리아 시키 나쁜 시키 쌍둥이 시키. 계속 시키니까 대사가 안 되는 거 이게. 나 일본 말은 자신 있다. 해봐. 이치방 혼방 됐어요. 바바리 됐을까? 아지노무도 주가로 삽입 됐으네. 스미마셍 도모 아리가타 고자이마스요. 야 박수가 나와. 박수 치신 분들 올해 부동산 하시면 땅값이 팍팍 올라서 벼락 부자요. 그럼 박수 안 치면 어떻게? 땅 사면 땅 가운데로 8차선 소방도로 그냥 치고. 망해는 거야 망해. 야 그러니 바람은 죽여버렸다 너. 일본에서 내 살다 온 놈이요. 어디 살았는데? 찍기다시. 나 여기서 일본 시키다. 내 일본 말은 자신 있다. 해봐 그래. 아무거나 시키는 게 쉬운 거야. 나는 소년입니다. 하이, 와다시아 소년데스. 와다 소년데스. 맞아요? 기본이지 기본. 난 어른입니다. 하이, 와다시아 쪽발이 됐으네. 그런 거 말고. 어려운 거 좀 내라. 어려운 거야. 여기 오신 손님이랑 같이 하는 거야. 네, 그래 여기. 저 앞에 계신 사장님 계시지? 어디 계시? 모자 딱 쓰고 안경 쓰시고 계잖아. 저기. 그렇지. 점잖으신 분. 어떻게 하라고? 일본 말로다가. 정력이 좋으십니다 한 번에. 정력이 좋으십니다. 정력이 좋으십니다. 하이 아랫돌이 닭강 됐을까? 그래 또 해 그래. 네, 해. 그래 또 해. 아무거나 해. 그래, 저쪽에 모자 쓰는 거 있지? 하얀 모자 쓰고 저기 앉아 있잖아 이거. 어디? 저기. 저기? 손 한번 들어봐요 그래. 한번. 손 한번 들어봐. 하얀 모자. 그래, 그래. 그래. 일본 말로 정력이 약하십니다. 정력이 약하십니다? 해. 안 할래. 왜 안 해? 어우 저 승질 더럽게 생겼어.
아이 코미디인데 어때 웃자는 건데. 아이, 내가 책임지게 해. 책임져. 그럼 시켜. 이번 말로 정년 계약하십니다. 하이 아랫돌이 나가리 됐으네. 제들한번에 제대로 시켜. 여기 안에서 봉석 계신 분 있지? 어디 계신 거? 저기 봉석 계시잖아. 따불양복 딱 입고 일본 말로 정력이 최고로 좋습니다. 최고로 좋으십니다. 그렇지. 하이 아랫돌이 각구목 됐어요. 또한 번에 여기 밤새 정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어마어마하십니다. 하이 수데스카 아랫돌이 세파이프 됐으네. 정력이 좋아야 됩니다. 경상도 여자가요 지네 남편이 허건 날 집에 들어와서 일수는 안 찍어지고 잠만 자니까 얼마나 신경질이 나갔어. 일수란 게 뭔지 아시죠? 예, 잘하시네. 그거 걸르면 집안에 우환 생깁니다. 예? 겁도 없이 두 달 동안 일수를 안 찍어주니까 여자가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 열받지. 그래도 어쩌다 여자가 한번 해달라 그러면은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 그러고 잠만 자니까 여자가 신경질 나서 없는 돈에 비아그라 다살을 샀대. 다살 싹 갈아갖고 주스에 타서 먹여버렸잖아. 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비아그라라는 거 반 개만 먹어도 효과 나는데 한꺼번에 다살을 먹여놓으니까 남편이 뭣도 모르고 완샷으로 딱 먹더니 비아그라가 좋긴 좋더구만. 먹는 순간부터 얼굴이 빨개지더니 옷을 그냥 막 펑펑 벗더니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왜 죽었어요? 경상도 여자가 울면서 아이고 말도 하지 마이소 아이고 죽은 놈 살려놓을게니 산 놈이 죽어빌대. 야 이거 비아그라가 위험하네 이거. 큰일 나네. 비아그라라는 거는요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어야지 그걸 왜 동양 사람이 먹습니까?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 체질에 맞는 걸 먹어야 됩니다. 아니 체질에 맞는 게 좋은 기사라는 얘기야? 있지. 있어? 저기 그저 우리 영화들 네, 저기 그 정력 없으신 분들은요 비아그라 그런 거 먹지 마요. 집에 가시다가 포장마차에서 안하고 드시면 돼. 안하고. 안하고? 안하고 먹으면 그날 밤 안하고는 못 뺑입니다. 정력이라는 거는요 정신력에서 오는 거지 절대 약하잖아요.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있어. 아이 진짜. 그럼 내가 여기서 코미디언이 코미디 하지 여기서 스트립쇼 하냐 멍청한 놈아. 정력엔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아니야? 이 정력에는 이 코가 큰 남자가 최고하냐. 뭐가 큰 남자가? 코 큰 남자가. 그럼 넌 코로 하냐? 지금 정력 얘기하는 게 정력 얘기 남자가 콧구멍 코딱지밖에 더 커.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겨. 아 옛날 어르신들이 한 얘기가 있어갖고.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는데. 코가 크면은 아 거시가 크다잖아. 뭐가 크면 뭐가 커? 거시가 크면 코가 크다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미련한 놈하고 코미디래요. 코미디 짝꿍을 좀 한심이란 바꿔버리든지. 세상에 맞는 얘기야 이게. 아, 코 크고 거시기 크면은 코끼리는 얼마나인겨. 땅에 끌려다니겠네. 크다고 좋아? 크면 좋지 뭘 따져. 여기 있는 엉아들한테 물어봐. 뭘 물어보라고. 큰 게 들어가서 미련 떠느니 조그만 게 재롱 떠는 게 낫지 새끼야. 벽지개가 손목지개보다 비싼 거 봤어? 이게 하나만 한지 둘은 몰라.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다 알아. 뭘 아시대. 눈깔 사탕이라는 것도 조그만 게 입속에 들어가야지 돌려먹고 빨아먹고 깨물어 먹고 세 개 먹고 네 개 먹고 그러지. 이따시한 눈가사탕 입속에 들어가 봐요. 입천장 다 헐어버리고 이게 쓴맛인지 단맛인지도 모르고. 남자들도 그래요. 자기가 좀 크면 큰 대로 살고 지금은 죽은 대로 살지. 아니, 그렇지. 아니 크기하고 정력하고 뭔 관계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계신 어머님들한테 이르는 거야. 나는 죽어도 목욕탕에 안 가요. 개죽목탕에 안 간다고? 죽어도 안 가. 아, 왜 안 간다는 거야 거기? 큰 놈들 보기 싫어서. 정말요? 남탕 가봐 웃기지도 않아요. 큰 놈들은요 목욕도 안 해요. 괜히 뒤침지고 돌아다닌다. 번데기더라. 죽은 놈들은 목욕도 못해요. 구석에 병아리처럼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저 새끼 언제 나가냐 저거. 뭘 수건으로 가리고 물박아지고 덮고. 크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큰 놈들 보면요 어렸을 적에 가난한 집 산동네 출신 보면 엄청 커. 와 이게 이런 거 해결. 부잣집 아들 재벌이세들 한심이 조그마하고 얼마나 귀여운데. 아,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건 어렸을 적에 가정 환경에서 차이 나는 거야.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 어렸을 적에 부잣집 아들 재벌이세들은 부모들이 허건 날 장난감사 매일 방 안에서 기차 갖고 놀지 총 갖고 놀지 배 갖고 놀지 다른 거 갖고 놀 틈이 없어. 아 여기 있으면 그렇지 그럼. 가난한 집 애새끼들은 뭐 사다 주는 게 없으니 마땅히 갖고 놀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뭘 갖고 놀겠어? 나무 소리도 안 했어, 나. 방 안에 쭈그리고 앉아서 잡아 당겼다. 느렸다, 비틀었다, 꽉다. 어떤 놈은 또 뒤에서 잡아 당겨, 뒤에서. 뿅! 뿅! 양터지 백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목욕탕 가서 큰 놈이 들어오면은, 아, 저놈은 달동네 출신이구나. 한 방에 알아봐. 여러분들이요, 오늘 오셔가지고요, 한 번씩 크게 웃어.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크게 한번 웃으실 때마다요, 20분 동안 에어로빅 한 효과가 난답니다. 이 웃음은 건강에 너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많이 웃으세요. 특히 사모님들이 많이 웃으셔야 돼요. 아, 여자분들이? 목소리가 이뻐지잖아. 아, 목소리. 많이 웃으면 그렇지. 그 옛날에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첫 번째 키스할 때 트림하는 여자. 두 번째 애무할 때 때밀리는 여자. 세 번째 브라자 끈이 고장난데도 혹 고장나 묶어서 쓰고 다닌 여자들. 그걸 버려야지 뭘 묶었어. 뭐니 뭐니 해도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는 목소리가 허스키한 여자야. 목소리 이쁜 여자가 남자랑 거시기 내할 때 뼈운 거 봐. 소리가요. 예술이잖아. 아이 있어요. 신랑들이 뿅뿅 가는 거 아니야. 허스키한 여자가 뼈운가 봐. 가수는 노래가 끝나면 박수가 나오는데 코미디는 아무리 웃겨도 네. 박수가 많이 웃고 박수 많이 치시라고 그게 그러니까 건강이 좋은 거라고. 노래래 노래. 뭔 노래? 코미디 노래. 와. 내가